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매표소는 어디에 있나요? 표를 사야겠네요. 매표소를 뭐라고 하나요? 기쁘리바. 기쁘. 기쁘 생각나세요? 기쁘가 표인가요? 네, 표. 치켓도는 티켓이고요. 네. 치켓도와 기쁘가 뭐가 다르나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거나 써도 되네요. 그럼요. 기쁘리바가 매표소고요. 네. 우리바가 매표소네요. 우리바, 그렇죠. 우리바. 우리바가 그러니까 우리바는 판매소. 판매소. 네. 우리바, 판매소. 우리바. 그러면 치켓도 우리바 해도 되나요? 근데 거의 기쁘리바라는 요 단어로 쓰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치켓도는 우리한테 더 쉽지만. 네. 매표소 하려면 기쁘리바. 네. 요거 이제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요. 기쁘 우리바와 도건이 아리마스까? 도건이 아리마스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기쁘 우리바가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근데 기쁘 우리바보다는 사실 도건이 아리마스까가 훨씬 더 중요한데. 그렇죠. 도건이 아리마스까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 나신 분들도 있을 듯. 많이 나셔야 된다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입구는 어디 있나요? 이리구치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이리구치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이리구치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입구가 이리구치군요. 네. 아하, 그래요. 아, 입이 이리고요. 구가 구치인가요? 네, 근데 이 사실 그 구치, 그러니까 입구자잖아요. 이부구치 했으면 좋겠는데. 이부구치 안 하고 이리구치. 이리구치. 이 이리는 들어간다는 뜻이고요. 그래요. 구치가 이제 문. 문이라고 하기, 정확히 문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통로, 드나드는 곳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체에 있는 입도 구찌예요. 구찌. 네.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쓰는 구찌라는 표현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구찌. 구찌요? 예. 네, 구찌를 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이것도. 언제 쓰는 말이냐면, 네. 보통 이제, 남자애들끼리 스포츠 경기를 할 때 네네. 얘가 시도할 턴에 네. 그걸 잘 못하게 정신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옆에서 말하는 걸 방해하는 말하는 거 그렇죠. 굿지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굿지. 해방하는 말을 하는 그런 뜻이라서 이렇게 썼나 봐요. 그 말도 굿지라고 부르고 네. 그 행위는 굿지노타 이렇게 굿지노타. 하는데 참 일본어로 참 활용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그 굿지가 네. 입도 구찌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입이 구찌죠. 그런데 그 구찌를 그런 용도로 일본어로 사용하지는 않는 거죠? 아, 그런, 회방을 놓다라는 뭐 그런 뜻이요? 회방을 놓는 게 아니라, 네. 야유를 한다. 말갱생이를 한다. 에? 말갱생이. 말갱생이. 아니, 아, 겐세이를 모르세요? 겐세이 알죠? 겐세이. 겐세이는 일본, 정확한 일본어. 겐세이는 뭐죠? 견제. 견제. 네. 그니까, 말겐세이. 네, 입으로, 뭐 이렇게 딱 치려고 그러는데. 네. 야, 힘들어간다, 힘들어간다. 뭐 이렇게. 아, 네네네. 네, 이 말겐세이를 또 다른 말로 굿지. 아, 굿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굿지노타라는 그, 선 선생님의 그 표현은? 한국에서만 쓰는 걸로. 아, 네. 그렇죠. 네. 겐세이는 쓸 수 있는 걸로. 겐세이는, 네. 견제라는 단어가. 그러면 입견제. 구찌 겐세이.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일본에 퍼트려보죠, 한번. 구찌 겐세이. 네, 구찌 겐세이. 그래요. 이해는 할 거예요, 그렇죠? 입견제. 뭐 표현이, 네. 네.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래요. 네. 네. 뭔가 뿌듯하네요. 네. 일본어의 신조어를. 그렇죠. 퍼뜨리시는 분. 요즘에 밀고 있어요, 제가. 구찌겐세이. 구찌겐세이. 자, 입구는까지 했는데요. 네. 출구는 어디 있나요? 대구치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대구치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대구치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대구치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네, 보통 뭐 지하철 혹시 내리셔서도 출구는 어디 있나요? 네, 뭐 3번 대구치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겠죠. 3번 출구는 어느 그래요. 쪽인가요? 제가 요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물론 이렇게 대구치와 도코니 아리마스까는 아니고 네. exit number 3. 이렇게 number 3. 네.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일본말로 뭐라고 하더니,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아, 친절하네요. 네. 네. 예, 데려갔는데, 아, 제가 정말 그때 어떤 에피소드를 생각하자면, 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왜요, 왜요?
야,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요, 네. 일본의 이 여하구 분들은, 네. 그다지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요. 그, 뭐랄까, 그 본토, 네네.의 그 유전자는 사실 좀 못났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한국 분들이 훨씬 더 아름다우세요. 유전자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갑이에요. 한국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여쭤봤던 분은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정말요? 예.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저를 네. 거기까지 데려가 주셨는데 네. 걸어갔는데 한 3, 4분 정도를 같이 걸었어요. 정말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저는 일본 말을 전혀 할 수 없고 그러게요. 이 여자분은 영어를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속상해. 그래서 단 한마디도 통하지 못했어요. 느낌만 통했구나. 이걸 어떻게 이러잖아. ET처럼 손가락을 대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손가락으로 ET처럼. 천문이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가세요. 그런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막 마음이 통해. 그러면. 그래요. 안타까운 얘기네요. 네, 안타깝네요. 네.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네, 다음 찬스를 위해서. 그럴까요? 네. 그런 걸까요? 제 마음 깊은 곳에. 네. 자, 화장실은 어디 있을까요? 도이레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도이레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도이레와 도코니 아리마스까? 도이레와 도코니 아르마스까? 아리마스까? 네, 아리마스까?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 있나요? 도코니 아리마스까를 네. 집중적으로 연습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표 구입하기에 네.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짜네. 짜네.